다음은 전화변론 의혹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이름을 근거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록을 찾아봤더니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인이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황 후보자가 그 사건을 수임하고서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화변론이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법조 고위직을 그만둔 직후에는 검사나 판사들이 거절하기 어려워서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혼아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과 처리 결과 자료에서 의혹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 담당 재판부, 수임 요지 등이 화이트로 지워지거나 공란으로 제출돼 수임 사건 은폐 논란을 일으킨 바로 그 문서들 가운데 한 건. 2012년 6월 22일 대법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 자료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희동이라는 피고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가 청혼아이스 정희동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맡고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 회장 측은 당시 황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1심과 2심 변론을 의뢰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자 상고심은 김앤장 소속 변호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2012년 4월 30일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반면 황교안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힌 날짜는 6월 22일. 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4월 30일 이후 추가로 변호사가 선임된 기록은 없습니다. 대법원 주심 재판관이 황교안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으로 정해지자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름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선임계를 정식으로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이 전관 변호사들의 그런 특혜의 한 유형으로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법조 비리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변론 행위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한 변호사법 29조 2항과 선임계 없이는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 윤리장전 2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전화변론을 주요 징계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을 해서 변론을 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와 같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했다가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본인이 내용을 잘 알아서일까?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전화 변론을 포함한 전관 변호사 관행을 뿌리뽑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전관 예우 문제를 사회 지도층 범죄 근절 항목에 넣기까지 했습니다. 중점 단속할 공직 비리와 권력형 비리 유형을 선정하고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관 변호사 대처 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행을 점검하겠습니다. 전화가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 자료뿐 아니라 업무 활동 내역까지 소속 지방 변호사회로 제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이를 통해 황교안 후보자는 법과 원칙의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총리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누락과 전화 변론 등 불법 전관 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년여 동안 김용준,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의 낙마를 불러온 총리 인사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선덕수입니다.